이재명 전세 사기법 28일 통과시켰다. 정부 국민 주인 아닌 지배단성을 본다. 야, 진짜 5월 30일까지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알뜰하게 할 일 하겠다. 정말 이 바람직한 자세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히 이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양산이 되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요. 계속 발생할 거예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분명히 나서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아요. 확실히 말이 많은 건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 간의 대립도 좀 있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대립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어느 정도까지 전액을 지원해줘야 되냐 아니냐. 그러면 이자를 지원해줘야 되냐. 하지만 분명히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덜렁덜렁 전세 계약을 했다가 당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아니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범죄 피해자들한테 야 니들이 병신 같아서 니들이 바보 같아서 니들이 사기 당하고 범죄를 당했으면서 뭘 말이 많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장관이 어디 있으니까 그게 국가입니까? 이렇게 놓고 문제가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구조적 허점을 의미한 겁니다. 야 덜렁덜렁 전세 계약이라고 하는 말에 구조적 허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거야? 구조적 허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 계약을 함부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건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구조적 허점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 법률 시스템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국가의 책임이죠. 국가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덜렁덜렁 전세 계약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이 잘못했다는 얘기잖아. 니들이 잘못했는 것은 왜 국가에게 책임을 지라 그래? 그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그걸 믿으라고 하면은 그게 말이냐? 진짜? 아니 무슨 놈의 해명을 갖다 이따위로 하냔 말이에요. 확실히 잘못했다고 하고 사표를 쓰든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면 그냥 때려치란 말이야. 무슨 왜 월급을 갖다 1억 넘게 받으면서 저러고 있냐고. 알고 봤더니 이 덜렁덜렁 전세 계약을 진짜 한 분이 그분이 국토부예요. 국토부. 실제로 지금 최지수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이 이제 전세 지역을 쓴 사람인데 오마이뉴스에 갑자기 기고를 했어요. 젊은이들이 잘 몰라가지고 덜렁덜렁 전세 계약을 한다는데 그러면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국토부 등부는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 사기당했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국토교통부가 사기당했다는 얘기가 여기 다 나와요. 이 기사에. 4억인가 뭔가를 갖다가 이제 하다가 돈을 뜯겼어. 그런데 지네들끼리 알아서 세금이니까 이제 송별 처리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자기 돈 아니잖아요. 자기 공무원이 자기 돈으로 메꾸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피해자가 아주 피눈물을 흘리면서 공개 편지를 보냈어요. 20대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가. 이 치밀한 사기 각본을 보세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요. 진짜 당할 수밖에 없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신축 빌라를 만들어놔요. 만드는데 빌라가 분양이 안 되잖아. 분양이 안 되니까 이거를 전부 중개 사업자들한테 한 개 넘길 때마다 얼마 이런 식으로 다 해줘. 그리고 이걸 넘길 때 은행하고 같이 짜. 그래가지고 대출을 갖다 붙여줘. 그래서 실제로는 3억짜리인데 4억짜리인 것처럼 부풀려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대부분이 이게 문제가 언제 터지냐면 부동산 상승기에 터집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상승기에 아, 이 집이 오르거든. 다 앞으로 항상 올랐어요. 네. 2, 3년 쭉 오르고 있으니까 보통 1억에서 2억 사이의 집들이 제일 많이 터졌거든요. 맞아요. 제일 많이 터지는 이유가 1억 5천짜리예요. 근데 신축 빌라들은 대부분 비슷한 지역에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니까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시세가 안 나와. 게다가 시세를 알고 싶어도요. 인근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다 한 팀이에요. 맞아. 게다가 이 부동산 사기 팀들이 동네에 있는 모든 부동산 다 먹이고 다니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먹여요. 기본적으로 한번 싹 먹인 다음에 너네들이 누가 됐든 하나 이걸 팔면 기본적으로 피를 내가 1,500에서 2,000을 줄게라고 해요. 네. 딱 기본적으로 매겨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대로라면요. 처음에 1억 2천에 팔아야 될 거예요. 1억 2천에 팔아야 될 건데 1억 5천에 팝니다. 맞습니다. 1억 5천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한 2천 주고 뭐 주고 이래가지고 1억 5천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억 2천짜리 집을 1억 5천에 사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집값이 상승기니까 1억 2천짜리 집을 1억 5천에 샀어도 2년 뒤에 봤더니 1억 8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고 나서 대출을 끼고 샀어도 1억 5천이라는 대출을 끼고 전액을 대출을 꼈더라도 문제가 전혀 안 됐던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는. 1억 8천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기가 전세를 1억 6천에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1천만 원이 또 생겨. 집주인은.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돼서 2년 또 버텨. 2년 있다 보니까 1억 8천짜리 또 2억이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집값이 떨어져. 떨어지기 시작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알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깡통. 깡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애초부터 옆에 있던 집도 오래된 구축 빌라들은 원래 집값이 9천, 1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축 빌라들은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1억 5천, 2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1억 2천밖에 안 되는 집이었던 걸로 거품이 빠져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대출은 1억 5천 껴있고 근저당 다 잡혀있고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튀어버리고 또 심지어는 죽어. 죽어요. 그러니까 대출 중에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전세로 들어온 분들 예. 대부분 또 어떻게 들어오냐. 이 사람들이 신축을 갖다가 아예 애초부터 바지를 하나 구해와요. 예. 어떤 분은 노숙자들 명의 또는 애초부터 그냥 젊은 애들 저기 뭐 코인 하다 망한 친구들 그렇지, 이런 맞아, 사람들한테 명의 대여로 건당 500에서 1000을 줍니다. 예. 그래가지고 너 그냥 집 문서 네 앞으로만 해놓게 그래가지고 명의를 대여합니다. 맞아요. 이 사람 앞으로 50채씩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 앞으로 그냥 명의만 갖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 예, 하자마자 돈 집어넣으면 이건 다 빼서 딴 데로 가버려요. 이 돈은. 그러니까 이 집주인 앞으로는 100원도 건질 게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 소송을 해봐야 100원도 못 건지죠. 집주인을 내가 선택을 할 때 그 집주인의 경제적 상황을 다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못 본다니까? 그거 개인정보잖아. 게다가 은행에 돈 얼마 있는지 보여주니까. 이게 전세 사기도 두 가지 유형으로 또 나뉘었어요. 이게 인천 미추홀하고 서울 강서구하고 좀 두 가지 유형으로 또 나뉘었어요. 강서도 진짜 많더라. 사기. 근데 이게 인천 쪽에는 근저당이 선순위로 좀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힘들었어. 더 힘들지. 근저당이 있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거는 구제도 안 돼. 나라에서 구제도 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니 구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거의 없. 그냥 사면 돼요 그 집을 기금을 가지고. 그 전셋집을 사면 돼요. 그래놓고 그걸 청년주택으로 제공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그거에서니까 반발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하려니 그거 기금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게 터지는 데가 지금 인천만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오산도 터지고 엄청 터지는 거야. 그럼 기금이 몇 조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국가 세금으로서 왜? 국가 세금으로서 모든 왜 이 사기당한 사람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 사기만 사기입니까? 코인 사기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돈 빌려주고 사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도와주면 안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분열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때문에 말들이 많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돌파구가. 하지만 서울 강서구 쪽은 좀 달라요. 강서구에 사기당하는 건 근저당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들어간 쪽이에요. 진짜 여기는 이거 완전히 그런 시나리오예요. 근데 여기는 당해세. 당해세를 해서 세금 체납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구제가 좀 가능해서 최근에 법률 개정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1년 그 바꾸는 쪽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좀 구제가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조금 다른데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재명 대표께서 잘 좀 돌파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국민의 타협점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이건 제 소신입니다. 뭐 전웅규 변호사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특히 이 청년들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제가 다른 생각이 네. 아니라 그냥 아니, 현실이 이렇다는 아니, 거지. 그렇죠, 그렇죠. 제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네. 이렇다는 것뿐인 거예요. 하여튼 20, 30대 이제 막 가정 꾸리고 혹은 이제 막 사회에 나와서 집을 얻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게 전부 부채가 되는 순간 평생을 빚더미와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걸 전부 다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서 떠안는다고 해도 지금 상반기, 그러니까 5월까지 부자 감세 등등으로 인해서 세수 감소가 73조가 됐는데요. 73조까지 안 들어요. 부자들한테 돈 퍼주기는 70조씩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앞날에 창창한 젊은이들이 목숨줄과 같은 것들을 그것도 빌려주는 거예요.
기금으로 해준다는 게 완전히 탕감해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대출이든 무슨 형식이든 빌려주면서 문제를 개선하게 하고 그 집 자체는 정부나 지자체가 떠안아주는 거. 이게 왜 낭비고 세금을 허투루 쓰는 거라고 매도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려지고 와전이 되는 게 뭐냐. 그 빚 자체를 탕감해준다고. 자꾸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해하고 그런 식으로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뭐냐. 다양한 주택들을 짓잖아요. 지금 공공주택을 지어서 임시적으로 거기에 좀 우선적으로 살게 해주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쫓겨나서.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문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고 지금 경매 들어와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렇게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당장 임시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주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해서 다시 힘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자금을 좀 지원해주자 이런 취지로 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의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래야지 계속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재명의 큰 그림 속에는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누구나 다 집 하나 정도는 뭐 좁아서 문제다 뭐 어쩌다 이런 거는 있겠지만 집 하나 정도는 원하면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공공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을 저렴한 그런 어떤 이자 정도만 내면은 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임대로.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운용할 수 있는 집들이 있어야 운용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이 사기꾼들이 파헤친 그런 것들을 일단 수용하면서 그리고 그 사기를 저지른 놈들을 정확하게 잡아내서 추징금을 물려서 그걸 기금으로 또 전환시키면서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검찰이 그런 짓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검찰이 정치인 뒷구녕이나 파고 다니고 받지도 않은 돈 받았다고 뒤집어 씌우고 조작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프로포폴로 대기업 총수 발목 잡아가지고 꼬리이나 시키고 이런 짓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철저하게 민생을 파괴하는 이런 간악한 범죄자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추징금 받아내고 그들이 형량을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그게 기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발 주식 사기범부터는 빨리 좀 잡아라.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주식 사기범 그냥 막 얼굴 내밀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진짜 부하가 터지지 않습니까? 주식하다가 좀 손해도 보셨죠? 많이 봤죠. 말해 뭐합니까? 아, 또 요거 이제 공개돼가지고 또 사모님한테 가서 혼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아유. 여러분, 이게 바로 예, 상식이 상식답게 인정받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범죄자를 잡아야죠. 범죄자를 만들면 안 되겠죠.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